밍글라바 인색다른거 제거반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얀마사는 요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미얀마 양곤에서 집 구하기에 대한 제 경험과 그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9년 이상 살면서 미얀마에서 집 이사는 5번, 사무실 이사는 4번, 이렇게 총 9번 정도로 이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원해서 이사한 것도 있었고, 또는 집주인에 의해서 이사를 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일어났던 제 경험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좀 우여곡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세요. 자다가 천장이 우르쾅쾅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9마일, 지금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인데요, 9마일에서 단독주택 2층짜리를 구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 2층짜리 집은 현재 한국분이 아마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집 주인은 좀 별로였지만, 여튼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밤에 이사를 한 첫날, 그냥 고요히 잠을 자고 있는 새벽녘에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물바다가 제 위 온몸 위로 다 부어져 내렸어요. 이게 정말 그 상황이 되면 멍하고 벙찐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뭐지? 그래서 입을 쩍 벌리고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근데 이 천장이 무너진 게 제가 첫째 날 밤이었잖아요. 둘째 날, 셋째 날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방 천장, 저는 1층에 있었고 2층에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안방 천장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처마라고 하죠, 지붕이었었어요. 근데 그 지붕이 물의 중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딱 그 시기가 우기가 시작되는 딱 그 시점이었었어요.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그렇다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보슬보슬거리는, 그러면 물이 그렇게 많이 고였을 리도 없는데 이 천장이 새벽에 무너져 내린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집이 아주 오랫동안 비어 있으면서 그 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삿짐이 막 나눠질 거 아니에요, 온 방으로. 그러면서 집안에 뭐 미세한 진동이나 뭔가 이유를 만들었겠죠. 그렇지만은 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위에다가 가구를 한 뭐 10톤짜리 넣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나 세탁기를 돌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새벽에 아닌 밤에 홍두깨란 말이 이런 때 쓰는 것처럼 저는 물벼락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레쉬를 켜서 천장을 보니 세상에, 천장의 집선보드가 그냥 이렇게 큰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고쳐줄 수 있겠냐, 빨리 와서 고쳐달라, 이게 안방이고 천장이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져 있으니 힘들다 라고 말했더니, 집주인이 아니고 집주인 대리인이었어요. 왜냐면 그 집주인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었고 지방에 사는 공무원이었고, 친척이라는 대리인이 전화를 받아서 하는 말인즉슨 왈, 우선 고쳐, 고치면 우리가 나중에 영수증 보고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줄게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래, 내가 우선은 바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고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쳤어요. 집선보드 사다가 일꾼 고용에다가 천장을 막았죠. 그리고 나서 다다음날, 한 일주일도 안 흘러서예요. 다다음날이라 표현할 정도니까. 근데 변기에 앉았는데 변기가 그냥 진짜 지점토 인형 무너지듯이, 있잖아요, 바삭바삭 말린 지접토 인형이 그냥 확 깨지는 것처럼 한 먼지가 돼서 날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변기가 내려앉는 거예요. 옆으로 픽 이렇게. 저 그렇게 무겁지도 않거든요. 근데 변기가 픽 옆으로 무너졌어요. 이건 또 한국에서도 못 해본 경험 2라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변기가 그렇게 무너져 깨지면요, 물바다가 돼요. 물바다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역류하겠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화를 했어요, 대리인에게. 자, 천장이 무너진 거 고쳤는데 변기가 무너졌다, 어떡할래, 빨리 고쳐줘라. 그랬더니 그 대리인 왈, 우선 고쳐, 제일 싼 거로 저렴한 걸로 니네가 알아봐서 고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나중에 줄게. 오케이, 돈을 준대요. 오케이, 말은 끝났어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수리를 하죠.
술을 하고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래도 집주인하고의 계약상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이 만료될 쯤에 집주인 대리인에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고친 돈이 이렇게 해서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왜냐면 천장이 엄청 크게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변기도 고쳤죠. 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로 한 부분은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랬더니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응? 어? 진짜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음표가 띵 이렇게 쓰여서 응? 제 표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리인에게 전에 네가 이렇게 몇월 며칠 이렇게 얘기를 우리랑 하지 않았냐라고 말까지 했는데 대리인은 난 모르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난 집주인이랑 통화를 하겠다. 집주인 번호를 알려줘라. 안 알려줘요. 집주인 번호 절대 안 알려줍니다. 계약할 때 분명히 집주인이 동행을 했었죠. 근데 집주인은 본인은 공무원이고 바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처음부터 명백히 밝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리인하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자연스러웠었고 그러면서 그 돈은 결국에는 난 모르세, 난 못 줘 라는 이야기까지 번져갔고 또 그러면서 집에 원래 있지 않았던 집기들에 대해서 저에게 보상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기들이 예를 들어서 프린트, 저는 프린터 쓴 적 없어요. 그 집에 있는 프린터, 저희 프린터가 있는데 뭐하러 그 프린터를 쓰겠어요, 남의 거를. 프린터 그리고 빨래 건조대 저희 거 있는데 뭐하러 남의 걸 쓰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 성향이 집주인 물건은 다 창고에 넣어놔요. 잘 안 써요. 웬만한 큰 거 안 있어. 제가 없는 거 아니고서는. 빨래 건조대 있겠죠? 근데 프린터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팔아먹었다? 아니면은 없어졌다라고 이제 누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 봐라, 계약서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기에 대한 물어줄 이유가 없다라고 따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었죠. 근데 좋게 얘기하고 좋게 끝내려고 하는 와중에서도 그렇게 트집을 잡아버리면 이 일이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좀 짜증나지는 거죠. 저는 그 대리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집을 깨끗하게 쓰는 편입니다. 청소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음식물 같은 것도 잘 묻지 않게끔 벽도 관리하는 편이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후된 집에 들어가지 마라. 노후된 집에 들어가면 또는 집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모두 나에게 닥쳐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천장이 무너졌고 변기가 화르르 이렇게 하면서 무너졌고 이런 일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저는 집주인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명실할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풀옵션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는 풀옵션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에어컨 기본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그 라인이라고 하죠? 제가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파이프, 에어컨 파이프 설치하는 관 빼는 데만 20만원, 30만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선호를 하지만 풀퍼니처라고 써져 있는 집은 사실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기에 대해서 나는 깨끗이 썼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깨끗이 쓰지 않았다, 훼손이 됐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풀옵션은 피하고 그 다음에 바닥은 웬만하면 타일인 집을 선호합니다. 자, 세 번째, 집주인이 전기세 내준다고 해요. 물세 내준다고 해요. 대신 내주겠대요.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은 제가 경험했던 두 집주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요청했죠. 영수증 보여주세요. 제가 그 영수증 보고 드릴게요. 영수증은 너는 볼 필요 없어.
나한테 오니까.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곤란하면서도 집중하고 최대한 부딪히기 싫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집주인들은 거의 단독주택 주인들입니다. 아파트는 관리실 가서 내가 내면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콘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영수증을 대신 내주겠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번째, 해충 박멸. 저는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요. 한국 여자라면은 벌레에 대해서 치를 딸 거예요. 근데 미얀마의 벌레는 다릅니다. 독충. 독충이 한번 물면요, 여기 팔을 제가 물렸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 퍼져요. 뚱뚱 부어요. 다리 있는데, 발바닥 있는데 물렸는데요, 발바닥 있는데부터 허벅지 위에까지 쫙 빨갛게 퍼져요. 그리고 온 몸에서 열이 납니다. 어떤 벌레에 물린지도 조차 모르겠어요. 하도 많은 벌레가 있으니까. 근데 이 벌레에 물렸다는 것만으로도 한 일주일을 꼬박 열을, 고열을 계속 앓게 돼요. 간지러운 건 간지러운 거고요. 다리가 꼭 코끼리병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쩔뚝쩔뚝 걸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집에서 물린 것만은 아니에요. 밖에서 그냥 밖에서 마트에 갔다가 아야! 했는데 벌레 물려오고 이런 경우도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충 박멸에 대해서 내 집만큼은 신경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기장 사실 얼마 안 해요. 모기장 설치만으로도 벌레가 어느 정도는 감소하겠죠, 집안에선. 그리고 개미. 미얀마 개미 무서워요. 막 살이 뽀동뽀동해요, 걔네가. 이게 개미인가 아니면은 바퀴벌레인가 싶을 정도의 크기도 있고, 개미가 색색깔이에요. 흰 개미, 빨간 개미, 검은 개미. 거기다 개미인데 막 이빨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앞에서 주둥이에서. 막 무서워요. 개미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주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개미면 어느 정도 크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정갈이었었어요. 정갈이 집 안으로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서 꼬리를 이렇게 막 거꾸로 하고 이렇게 째려보는 거죠. 정갈 그리고 미얀마 쥐는 벽을 탑니다. 스파이더맨처럼 막 벽을 타요. 저는 한국에서 쥐가 하수구로 다니는 건 봤는데 막 이렇게 벽을 타는 쥐는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제가 도시에서 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골 할머니네 내려가도 쥐가 벽을 탄다, 담장을 탄다 이런 건 사실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얀마 쥐는 벽을 막 스파이더맨처럼 막 3층, 4층, 5층 막 올라갑니다. 구멍 있으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충 박멸 정말 신경을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곤충이나 어떤 쥐 종류, 정갈? 막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이 앞에 제가 전달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내가 이걸 참고하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